예. 어른들 오랜만에 뵈니까 감회가 새롭고 진한 동지애를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재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된 데 대한 책임감 이런 걸로 사실은 더 이상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데 앞장서서 당을 같이 전진시켜 나가자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당신들 의사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하되 우리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은 방기하지 않겠다. 열심히 심사하고 열심히 따지겠다 이런데 아마 자기들이 한 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몽리를 부린다든지 국회를 당시일 생각이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아는 순간에 아마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 걸로 보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끼리 뜻을 뭉치고 하나로 해서 꿋꿋하게 단일대업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 대표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다만 세세한 조건을 걸며 시간을 끄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 묘수를 찾다가 꼼수를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여러 조건을 내걸고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와 추경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완수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원활한 원구성에 있어서 의장님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들어오겠습니다. 적극적 역할이라는 게 없었던 이유가 없습니다.